강의가 그 정치상 강의 때문에 논어 중에서 그 조금 정치상과 관련되는 부분을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그 8일편의 제5장인데 저럼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활. 자활. 이적지 유군. 이적지 유군. 불여제하지 망야. 불여제하지 망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지금 중국, 이제, 나의 정치 사상과 관련된, 하나의 얘기를, 재미난 거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여제하지 망야. 그랬거든요. 이런 건데, 여기 이적이라는 건 이거 오랑캐 이자죠. 오랑캐 이자. 이것도 오랑캐 적자예요. 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로 부르고 적으로 부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오랑캐들은 이제 이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해 가죠? 그다음에 여기 제하라는 거를 알아야 돼. 제하라는 것은 여 제라는 건 여럿 그런 거죠. 영어의 all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고 하라는 건 말이죠. 이게 뭐죠? 하가? 예? 여름하자죠. 이 여름하자. 근데 이 여름하자라는 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 글자가. 근데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중원에 중원 저쪽 그러니까 중원이라 그러면은 지금 저 예, 저 뭐냐 저 예? 이 저 황하 황하 예? 여기에서 요쪽의 부분이란 말이야. 되게 요 부분들이거든요. 되게 요쪽으로. 그래서 이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문명 국가를 이상하게 이 하자로 부르는데 이게 원래 여름이란 뜻이 아니고 이게 아주 그 글자 이 각골문으로 보면은 성장하게 그 사람이 아주 옷을 성대히 차려 입은 모습이야. 이 하자의 그 각골문 모양이 알겠어요? 그래서 대개 이것은 그 이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자기 문명인들을 자부하는 말로 쓰였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국의 최초 왕조인 하나라의 이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나라 하은주라 그러잖아. 중국의 최초의 왕조가 하나라인데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나라 왕조가 아니고 제하라고 하는 건 중원의 여러 자기들 문명 국가들을 자부해서 부르는 말이라 그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적 오랑캐들을 얘기해서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가 오랑캐들에게 여기 뭐가 있어? 군주가 있다. 지도자가 있다. 그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가 질서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불여라는 건 뭐야? 같지 않다. 무엇만큼 같지 않다. 그러면은 제하지 망이라는 건 뭐야? 유에 대해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유는 있다. 이 유의 반대말이 망이에요. 망, 없다. 그러면 요게 생략되어 있지만 뭐가 된 거예요? 유군하고 망군이 되겠죠?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겠나? 응? 자, 이리 와봐. 이거 한번 해석해봐. 그대로. 봐봐. 이적, 여기 오랑캐. 여기 군이 있다, 임금이 있다. 같지 않다, 이거 가르쳐 줬어? 중원에 군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봐? 해석해 빨리 해봐. 오랑캐에게는 군주가 있지만 중원에는 군주가 응? 잘해봐 한번 자 너 한번 나와서 나와서 해봐 어떻게 이거 자꾸 거기다 앉아서 해봐 오랑캐에 군주가 있어도 그것은 중원에 여러 나라의 군주가 없는 것 없는 것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저 학생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오랑캐의 군주가 있다. 그죠? 오랑캐의 군주가 있다. 그걸 이제 긍정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연결하는 게 문제죠. 불여를. 오랑캐의 군주가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저 학생은 우리 문명국가에 군주가 없는 상태에도 못 미친다. 그건 같지도 않다. 그죠? 지금 너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되면은, 뭐야? 이 문장은 어떻게 돼요? 어디를 높이는 거야?
제하를 중원의 나라를 심히 높이는 말이 되죠. 그리고 이 오랑캐는 굉장히 낮추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랑캐에 아무리 군주가 있고 그렇게 자기들 질서정의는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이 문명국가인 중원의 국가들에게 임금이 없는 상태에도 못 미친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주자는 중국 사람 아니야? 주자 알아? 주자. 그렇게 지독한 우리 이조의 아주 문명의 저기 한 이 주자 선생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오랑캐에는 봐라! 군주가 저렇게 훌륭한 군주가 있지 않냐? 훌륭한 우리 이 오랑캐를 봐라. 오랑캐에 얼마나 훌륭한 군주들이 있고 이게 질서가 있느냐? 우리 중원의 이 문명국가들이 개판인 것 맞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거야. 얘기 되지? 네. 불이요. 제하지 망이야.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개판이냐. 이거 같지 않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 우리 같지 않고 이 지역에 훌륭한 군주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것을 주자의 신주라 그래. 새로운 주석아냐. 그리고 황간이라든가 고주에는 저 학생이 맞았어. 고주 한대의 주석을 저 학생이 지금 한 거야. 대단한 실력이야. 한대 고주에는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 황간본이 청나라 때 다시 복각이 됐거든. 고주를 복각할 적에 저 학생이 해석을 한 식으로 하면은 청나라에서 그걸 복각할 적에 기분이 건륭황제가 복각을 했는데 건륭황제가 기분이 좋고서 나쁘겠어. 나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 황간소의 그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주자로 싹 가로꼈습니다. 고주를 편찬을 하는데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이야. 정치사적인 문제가 이런 거 논어의 한 구절 가지고도 걸려 있는데 주자가 맞겠어? 황간이 맞겠어? 누가 맞겠어? 주자가 맞아? 나는 주자의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자가 상당히 중원 국가들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 것은 주자 자신이 남송 정권에서 이쪽 북부를 주장한 사람이야. 남송 정권도 그렇게 굴욕을 당한 정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주자가 뭐냐면 상당히 그 사람 주전파였거든.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들의 이 개판인 거에 대한 맹렬한 반성을 요구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자 선생의 해석은 주자 시대의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딱 보면은 저 학생이 아까 인상적으로 해석을 잘 한 거야. 딱 보면 자, 이적의 군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하에 없는 거에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해석을 공자가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